안녕하세요. 투이창국입니다. 오늘은 또보프의 두뇌개발 카드 플러스 스티커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드는 몰돌이카드 41종이 들어있고요. 스티커가 100개 이상 들어있다고 되어있네요. 자,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보시면 등장인물 속에 반쪽 카드 도감 둘, 그 다음에 기억력 카드 게임, 수도쿠 놀이 1, 1, 2, 그 다음에 수도쿠 카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길 카드 만들기, 또 그 만들기 게임 1, 2, 누구의 그림자일까? 그리고 길을 찾아줘, 그림 완성하기, 다른 그림 찾기 1, 2, 그 다음에 그림 퍼즐 놀이 1, 퍼즐 조각 만들기, 그림 퍼즐 놀이 2, 미로 찾기, 스피드 입체 카드, 몬스터 입체 카드, 로켓 입체 카드, 강태양 입체 카드, 그 다음에 포스트 카드 만들기 1, 2, 그 다음에 카드 가방 만들기와 뒤에는 스티커가 한 장, 두 장, 세 장이 들어있고 마지막에 정답이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등장인물 소개예요. 강태양 나와 있고요. 태양의 엄마, 아빠, 그리고 태양의 동생 강소리. 그 다음에 자칭 갤럭시 탐정자네 이지혜, 이지혜는 스티커를 붙여야 되네요. 이지혜, 박격포 이지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팩맨, 악당 일당이에요. 팩맨 일당 중에. 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자 악당 이렇게 붙이고 옆으로 갈게요. 반쪽 카드 도감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 카드를 만드세요. 에머진 카드끼리 짝지은 뒤 뒷면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도감을 완성하세요. 자, 일단 오려봐야 되겠네요. 자, 오려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젖어서 하나의 스피드가 되고요. 스피드, 뭐 파트너, 변신 도구 이런 게 도감으로 이렇게 기술이 있고요. 컨셉, 비클 모드. 그리고 이거는 몬스터 트럭이 변신한 몬스터.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술, 컨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탐정단. 이렇게 하면 갤럭시 탐정단이요. 이렇게 붙여지죠. 그래서 뒤로 이렇게 하면 갤럭시 탐정단에 대해서 이렇게 도감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켓이 나오는데 로켓은 이렇게 하면 로켓 모습이죠. 이렇게 합히면 로켓 도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쪽 카드 도감들 만들어 봤고요. 먼저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기억력 카드 게임이 나와 있네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가위로 선을 따라 오리고 카드 두 장이 짝을 이루도록 같은 스티커를 붙이세요. 스티커가 보이지 않도록 모든 카드를 엎어놓은 뒤 카드를 뒤집으며 같은 그림 카드를 찾아보세요. 카드는 한 번에 두 장씩만 뒤집을 수 있어요. 아, 알겠다. 일단 스티커 붙이고 카드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라서 붙였고요. 붙인 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카드를 섞었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두 장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력으로 더듬어서 찾아내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어떻게 한 번에 맞췄죠? 자, 그 다음에 이 몬스터가 있었고 아니고 이거 두 개. 컴퓨터 게임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다, 여기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자, 그 다음에, 태양이가 있었네. 태양이.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있어요. 몬스터 여기 옆에? 맞죠? 그럼 마지막은, 보나마나 이게 두 개가 같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서 같은 거를 찾는 거에 찾아가는 그런 게임이네요. 자, 이렇게 또 카드 게임 하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쿠 놀이예요. 아래 게임 방법에 따라 카드를 올리며 수도쿠 놀이를 해보세요. 게임 방법은 11쪽에 수도쿠 카드, 11쪽이었죠? 여기 있네요. 이 카드를 올려서 준비하고요. 가로줄, 세로줄에 4개의 그림이 한 번씩 들어가도 빈칸에 카드를 올리고, 후기와 같이 4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네모안에도 그림이 한 번씩 들어가야 해요. 자, 일단 수도쿠 놀이는 아시죠? 그 카드를 일단 오려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수도쿠 놀이 방법 준비를 했고요. 수도쿠 카드 가로줄 세로줄에 4개의 그림이 한 번씩 들어가도록 빈칸에 카드를 올리고요. 보기와 같이 4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네모 안에도 그림이 한 번씩 들어가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볼까요? 이게 들어갔으니까 원이니까 하나, 둘. 그러면은 이 총
로켓이 들어가죠, 로켓. 로켓이 한번 들어갔으면 여기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로켓 있고, 그 다음에 몬스터 없죠? 몬스터가 들어가면 되고. 또 여기도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거니까 그러니까 로켓이 들어가면, 스피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로켓, 스피드, 몬스터니까 이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 둘. 여기는 로켓이 있으니까 몬스터 들어가도 안 되고 건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지막은 뭐 몬스터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니까 건까지 있고 로켓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하나 빠진 게 뭐 있죠? 그렇죠. 스피드. 이렇게 하면은 모두 겹치지 않고 한 번씩 다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또 뒤에 소크놀이 2가 있죠, 또. 자, 한 번씩 들어가도록 또 똑같이 하면 돼요. 봅시다. 여기는 몬스터하고 이스톡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다 들어갔고요. 그러면 여기, 아, 그러면 여기가 안 되네요. 이게 겹쳐지니까요. 새로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로켓이 없네요. 로켓 넣으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로켓. 그 다음에 몬스터니까 여기 스피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럼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몬스터, 로켓, 스피드 아니면 이 건 들어가면 되겠는데, 스피드가 들어가면 될까요? 스피드 넣어볼게요. 스피드. 스피드하고 건. 아, 그러면 건이 여기 또 세로로 겹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맞죠? 이렇게 겹치는 게 없고, 그 다음 여기는 로켓이 밑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스피드 건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몬스터 들어가면 되겠고, 없는 것이 그렇죠. 스피드. 이렇게 하면 다 겹치지 않고 완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옆에 길 만들기 게임에 사용이 된대요. 이렇게 뒤집으시면 이게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길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 아까 길 만들기, 길 카드 만들기 해볼게요. 아래 카드를 올려서 13, 14쪽에 길 만들기 게임. 이게 뒤집으면 이 스토커 게임이고, 그 다음에 길 만들기 길 카드예요. 자, 문제 제시된 것들끼리 연결되도록 길을 만들어 보세요. 모든 길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모든 길 카드를 놓았을 때 중간에 끊어지는 길이 있으면 안 된대요. 문제를 직접 만들어 놀이해도 좋대요. 자, 제가 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런 거 잘못해요. 자, 그래서 정답을 보고 맞춰봤는데요. 스피드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길이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끔. 그럼 문제 이 몬스터 틀어가고 몬스터 영어로 이렇게 가기 위한 길을 제가 또 정답을 보고 맞춰볼게요. 몬스터가 몬스터 트럭과 그다음 몬스터 영어 글자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길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길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이 두 글자와 트럭에게 도착할 수 있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길 만들기 게임 2에는 12조의 방법대로 하고요. 먼저 이 친구가 지혜죠? 영어 이름 이쪽, 엠블럼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악당이 또 여자 악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길 만들기 지혜가, 그러면 지혜 엠블럼, 이름 엠블럼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지혜에게 가고, 또 이 악당이 여자 악당이 가려고 해도 이렇게 길을 이어서 갈 수 있대요. 전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답을 보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는 태양이 영어 엠블럼에서 태양이와 이 건 이 사이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당, 팩맨 1당 중에서 이 악당에서 요 악당으로 가야 된대요. 그 길을 제가 정답을 보고 또 맞춰볼게요. 이 길을 만들면 볼까요? 태양이 이 엠블럼에서 태양이와에게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건 쪽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악당이 이 악당에게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어려운 길 만들기 게임, 기적기 게임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누구의 그림자일까? 그림자에 맞은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태양이 있고, 그렇지, 얘가 이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붙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이 친구 이름을 오늘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 이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팩맨 일단. 자, 여기서 있는 이 남자 악당 붙이고, 그 다음에 옆에 이 악당도 이렇게 붙이면 완성. 자, 그 다음 장 넘길게요. 자, 길을 찾아줘. 태영이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팩맨 일당을 피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가볼까요? 자, 팩맨 일당을 피해서 가야 되네요. 자,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피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도착! 자, 이게 폴리스인가요? 새로 나온? 자, 그 다음 장, 가볼게요. 자, 그림 완성하기. 빈 곳에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보세요. 자, 완성해볼게요. 위에 그림 붙여서, 스티커 붙여서 그림 완성해봤고요. 그 다음, 이번엔 다른 그림 찾기 1이네요. 자, 서로 다른 곳, 세 곳을 찾아 아래 그림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세 곳, 다른 곳. 포즈가 다르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포즈가 다르고요. 여기는 위에는 스피드, 스포츠카 모드가 없고 있네요. 간단하게 찾아봤고요. 다른 그림 찾기 2네요. 여기서는 제가 네 군데 찾고 한 군데는 여러분들 찾아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기는 없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없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할머니 포즈가 달라요. 다르셔요. 그 다음에 여기 없고 있네요. 나머지 한 곳은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림 퍼즐놀이 1이에요. 23쪽의 퍼즐 조각을 올린 뒤 빈 곳에 맞은 퍼즐 조각을 찾아 올려놓으세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면 풀러붙여 그림을 완성하세요. 여기는 22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5쪽도 똑같으니까 일단 다 오려볼게요. 오려서 만들어볼게요. 자, 퍼즐들 조각들 오렸고요. 이 위에다 이제 올려서 맞추면 돼요. 글로 좀 더 그냥 붙일 거야. 살짝만 이렇게 고정만 시킬게요, 살짝. 이렇게. 아이고. 풀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완성.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붙여서 완성시킬게요. 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바퀴가 있네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그림 퍼즐 놀이 그림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자, 미로 찾게요. 모가 팩맨 일당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찾으세요. 이게 모였군요, 모. 자,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일단 가보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착! 도착했어요. 자, 옆에 이제 스피드 입체 카드 만들기, 몬스터 입체 카드 만들기, 로켓 입체 카드 만들기, 강태양 입체 카드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스피드 입체 카드 만들기 하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좀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게 낫겠죠? 자, 스피드 입체 카드 만들어 볼게요. 입체 카드 만들었어요. 먼저 스피드, 그 다음에 몬스터, 그리고 태양이, 마지막으로 로켓까지 이렇게 입체 카드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포스트 카드 만들기 1,
뽑기, 그 다음에 카드 가방 만들기가 마지막인데, 이거 그냥 올리는 거니까 한꺼번에 쟵니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카드 이렇게 주시면 큰 거 3장, 작은 거 2장인데요. 이렇게 하고 이거 카드 보관 상자 아까 만들었던 입체 카드 하고 이 카드가 넣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에는 정답이 나와 있고요.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신제품 또보뿌이 두뇌개발 카드플러스 스티커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